오늘은 요 앞에 영상을 이렇게 놔서 제가 모니터 아주 가깝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아, 제가 오늘 오면서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럼 오늘만 참으시면 이제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아름다운 발걸음 2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바로 홈페이지를 봤더니 2라고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정말 제가 그렇게 소스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는데 잘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은 특별히 호남 지역에 들어왔던 아름다운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고요. 아, 내 고향은 경상도인데 언제 얘기해 줄 거예요? 아,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 오늘 나와요. 오늘. 아, 그리고 내 고향은 충청도인데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청도를 먼저 원래 안 하려다가 이분들을 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먼저 충청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좀 먼저 소개합니다. 밀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밀러 한국 이름은 민노아라는 뜻이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기셨고 충청북도를 개척했던 선교사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했나요? 여러분 전라도는 어디 어디 도시하고 합해졌다고요? 했죠? 네. 충청도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의 가장 큰 도시는 그럼 어디였어요? 청주, 청주. 그래서 청주에 복음을 들고 오시는 선교사님. 자, 여러분 1900년부터 길거리 전도하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분은 특별히 신대리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신대리. 신대 교회가 있고요. 여기 이제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주막집. 아, 선교사가 주막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걸 정죄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주막집이라는 거예요. 그 큰 곳은 없었으니까 주막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주막집 주모가 이 선교사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아, 저놈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막집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주막집에서 부흥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술은 당신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걸 듣고 말았어요, 주모가. 그럼 이 인간들이 술 끊으면 자기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이놈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하면서 내쫓았어요. 이게 신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에피소드가 벌어지면서 1904년도에 청주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선교사님은 71세로 돌아가셨어요. 이 선교사님 사모님과 자녀는 양아지는 묻혀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어디 묻혔느냐? 청주에 묻혀요. 여러분 청주에 지금도 일신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 운동장 한복판에 여러분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학교인데요.
여기가 이제 건물이고 이쪽 앞으로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청주라는 이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규모에 따라서 선교사님이 묻히는 숫자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 양아지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주, 광주, 대구 그래도 이 지역은 그 지역의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도 10명 이상이 묻히는데 청주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묻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건물이 여러분 지금도 학교 안에 있는데 이게 청주의 최초의 병원이었어요. 서양병원. 원래 이름이 던컨 기념병원. 여러분 도너츠 아니에요. 던컨이라는 사람이 이 병원을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던컨 기념병원 이렇게 짓는데 우리말로는 소민병원 이렇게 불렀어요. 7,000달러를 헌금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건물은 이 학교 양호실로 써요. 그러니까 병원이었으니까 그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제가 로간이라는 선교사님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민족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 최초로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대부분 선교사들이 교단부에 헌금을 받고 그 헌금으로 생활하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자기 돈 갖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 여자분인데요. 남편분이 미국 학장님이었어요. 대학교 학장님. 남편을 잃고 나서 내 남은 인생은 선교지에서 살겠노라 하고 다짐하고 조선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청주를 개척하셨던 특별히 여자 선교사는 여자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이때만 해도 남자 선교사들은 여자들한테 복음 못 전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자들에게 복음 전하죠. 우리 선교회 제가 소속해 있는 선교단체에 필리핀 대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 할머니가 이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순교하셨거든요. 그 할머니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고 그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 선교의 선교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많이 갈래 갈 수가 없어요. 많이 가봐야 4대, 5대죠. 이렇게 끊겨요. 이만큼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길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길지 않은데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선교사님 일평생 우리 청주 여성회에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이 묘지는 양화진에 있는 묘지인데요. 청주를 이렇게 오셔서 일평생 청주 사역을 했으니까 청주교회에서 이분의 기념비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청주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이 기념비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념비는 충청북도에 가장 오래된 한글판입니다. 1909년도에 내한했고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로간 부인 기념비 이게 정면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띄어쓰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메리카나 신부인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봤던 어떤 캐톨릭 신부가 이 교회 와서 따져 물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신부인데 왜 개신교 교회에서 기념일 만들고 그러냐고 이거 우리가 파가겠다고. 왜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메리카 나신 부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아메리카에서 나신 부인 조선에 건너오셔서 이 뜻이거든요. 이 띄어쓰기가 없는 병폐라는 것. 정말 웃긴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 청주제일교회에 가보면 이 기념비가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현재 사진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이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특별히 이 충청남도에는 지금 현재 대전이 가장 큰 도시지만 옛날에는 대전은 없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차가 지나갈 때
그 당시는 공주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공주에다가 기차역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공주는요 또 유명한 양반들이 많으세요. 어찌 감히 쇠마차가 어떻게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못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저 큰 밭으로 저따가 지으라고. 큰 밭 무슨 밭인데요? 대전이에요. 그래서 대전이 지금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공주 옛날 양반들은 땅을 쳐도 후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공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감리교 선교사님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충청도 일대를 나중에는 감리교 선교부가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요. 이 맥길이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처음 오셔서 의료사역을 하시는데 1903년에서 5년이라는 말은요, 일찍 가셨다는 뜻이에요. 샤프라는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이 공주, 이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1904년 공주로 들어왔다가 1902년 2월 달에 이질에 걸려 3월 달에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논산에 성경 집회, 다시 말하면 옛날 부흥 사경회 이런 거예요. 이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진눈깨비가 날했대요. 그래서 잠시 그걸 피하려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며칠 전에 상을 치른 집이에요. 그래서 상여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이질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여를 모르고 만졌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간염이 돼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또 충격이겠죠. 이 부인이 충격으로 우리나라를 떠나요. 부인 사에리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민족의 선교사 다시 하겠다고 들어오셔서 이분이 많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성들의 계몽 사역을 하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절대 여자들은 학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 공주와 그리고 병천이라는 곳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 여자아이를 만나고 이거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충청도에 좀 속된 말로 섞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소녀가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유관순 열사예요. 이때 이분을 만나서 이어학당에 오셔서 수업을 하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3.1 만세운동을 펼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하고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공주 선교의 대부, 교육 선교 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는 이름도 다 달랐지만 본격적으로 학교를 세워서 멋있는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유명한 영명학교라는 학교예요. 그럼 이 영명중고등학교가 지금도 있는데 보세요. 학교 간판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 현재 있는 사진이에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미션 스쿨이 되었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 학교 2대 졸업생이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조병옥 박사님. 제가 작년에 종교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끝나고 조병옥 박사가 내 형부야 이러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옛날 생각난다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또 특이한 이력을 말씀하시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밑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보세요. 한 대만 넘어가도 이분은 이제 선교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분이 찾아온 의미가 있었어요. 저한테.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내가 젊을 때 많이 들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 우리 아버지 좀 연구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이런 분들을 엄청나게 만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선교사님한테 복음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 좀 연구해 달라고. 몰라요. 물론 알려고 연구하면 알 수는 있을 거예요. 막 파고들며. 근데 그 한 분을 위해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못해요. 이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거든요. 이런 뿔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곳곳에 선교사님이 안 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안 받은 곳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역을 하는데요. 이런 공주에도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이 학교 바로 뒷산에 가보면 이게 공주 선교사 묘지예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공주와 청주의 묘지가 이렇게 몇 분이 묻혀 계세요. 캐롤이라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개성에서 여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세울 때 헌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헌금이 들어오냐 봤더니 이 홀스터리라는 미국 감리의회에서 이 학교에 헌금을 보내주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영어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스피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학교예요? 수피아. 그러니까 그게 한자로 음력이 다 되는 거예요. 수피아 이렇게. 홀스톨 이게 호수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대전에 있어요. 원래 개성에 있었던 학교인데 6.25 전쟁 때 여러분 서울 이남으로 내려온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북에 있었던 학교들이. 그래서 이 명맥을 지금 대전에 이렇게 다시 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홀스토리라는 미국 감리의회에서 헌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노익스라는 선교사님, 스톡스라는 분인데요. 이 가족은 2대에 걸쳐서 이 대전, 이 충청도에서 교육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세운 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이게 목원대학교예요. 그럼 전국 곳곳에 다 세워지는 거죠.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대전의 한남대학교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경상도로 넘어와야 합니다. 이 경상도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넘어와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경상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던 선교사님을 소개할 때는 제일 먼저 소개한 분이 이분이에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사 얘기할 때는 거의 다 미국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호주 선교사 1호입니다. 우리나라의 호주 선교사도 많이 오셨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부산에 10월 1일 날 도착하는데 자기가 살았던 멜번하고 부산하고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이분이 나는 이 부산에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서울로 올라가서 언어를 배워요. 이때만 해도 89년도라는 것은 초창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는 다 서울 정동에 와가지고요. 이 정동에서 우리나라 선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 문화는 어떤 거고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분이 열심히 서울에서 언어를 배우는데 우리나라 말 배운 지 5개월 만에 우리말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5년을 영어를 배워도 설교를 못해요. 이런 언어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었죠. 이를테면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 되니까 내가 부산 가겠다 해서 1890년 3월 14일 날 서울을 떠나서 20일 동안 걸어가 부산에 드디어 도착해요.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놀리지 마세요.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4월 5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걸어 내려오면서 천연두와 폐렴에 당을 이셨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전염병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걸어 내려오면서 그걸 다 겪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부산 도착하기 마지막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드셨대요. 음식을 먹을 수조차가 없었답니다. 이 선교사님 4월 5일 날 돌아가셔서 부산 영선동에 묻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선교사님 묘지를 보존을 못했다는 것. 부산은 선교사 묘지가 한 구도 없어요. 지금 부산만 우리가 보존을 못했어요. 혹시 이런 고향이 부산인 분들은 대신 회개해 주세요. 이 보존을 못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특별히 전쟁 통해 여러분 피난민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살당도 없고 하니까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선교사 묘지를
보존을 못합니다. 이 사진은 있었던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분은 누구냐면 한 분은 형수고 한 분은 조카예요. 이분 결혼도 하지 않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묘지를 방문하신 겁니다. 가족이. 자,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건은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여동생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 오빠가 부산에 간 지 하루 만에 죽었으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고 호주로 철수해요. 그리고 이 여동생이 자기 재산 모든 걸 털어서 여자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 여자 선교회가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1891년부터 이 다섯 분이 오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호주 선교사는 데이비스가 부산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린 부산에만 선교사 보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호주 선교사는 다 부산에 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맥케이 선교사님 부인 사모님이 또 3개월 만에 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호주는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계절이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한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묻혔지만 묘지가 없다는 것. 또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오자마자 이분들이 고아원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해 두세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고아 사역이에요. 이 말은 그 지역마다 다 고아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고아가 많은 것은 부모가 죽으면 그 아이들 누가 길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구걸하다가 구걸 못하면 배고파 굶어 죽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실제 이야기. 그래서 고아원 하는데 그 고아원이 나중에 일신여학교가 됐고요. 이 일신여학교는 지금 없어요, 또.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팔려나가면서 현재는 동래 여자 중고등학교가 되어 있어요. 자, 호주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부산 땅에 부산 선교사님 묘지를 하나도 보존을 못했으니 먼 훗날 우리가 그 묘지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언제냐? 호주 선교 120주년 때 다시 말하면 2009년도에 만든 겁니다. 2009년도에 창원시 묘지에다가 여러분 잃어버린 묘지는 다시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잃어버린 묘지는 기념비로 다시 만들고 그리고 경상남도에 세 명의 선교사님 묘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 묘지를 이장을 했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됐고요. 묘지 바로 앞에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부산에 와서 하루 만에 죽으니까요. 부산에 왔고 부산에 안정권이 되니까 눈을 돌려서 경상남도를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들은 호주 선교사예요. 1910년도에 왔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맥켄지. 이 맥켄지는요. 이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제일 먼저 선교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남태평양 지역에 요즘 TV에 나오는 바누아투라는 곳이에요. 바누아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신실해서 TV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패스. 옛날 이 바누아투라는 곳은 식인종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인데 사모님이 그곳에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잃고 나서 호주에 왔어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두 번째 선교지를 떠나는데 호주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이분이 갔던 바누아투 그 섬 지역의 그 한 지역과 조선이라는 나라 이 두 지역을 올인했던 국가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조선 가겠다 해서 조선에 왔는데요. 그럼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교육사역을 했던 메리라는 선교사예요. 이분하고 여자분하고 눈빛 교환한 이후에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분들의 갭은요, 나이차는요, 14년입니다. 그걸 극복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섬겼던 대상들입니다. 보세요. 이분들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입니다. 거지 아니고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 취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 몰라도 유대법은 그렇게 잘 지켰어요. 오면 다 돌 던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들하고 접촉만 해도 우린 걸린 줄 알았어요. 더러운 병이라고 하고. 정말 사람 취급받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선교사가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에게도 여러분 사랑을 못 받는데 이방 외국인 와가지고 자기들 사랑하고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 마음이 전달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나병 환자들은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여수해역원에 나병 환자들 많죠? 그분도 거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들이 품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러면 이 사람들 봐주는 사람 없어요. 맥켄지 선교사님은 원래 이분은 의사가 꿈이었던 분이에요. 의사. 그런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호주로 이민을 그렇게 많이 왔어요. 당시 이분이 스코틀랜드에 법령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의사는 단 한 사람밖에 안 된대요. 근데 형이 먼저 의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의사가 꿈인데.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늘 뭐가 있어요? 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서요. 이 나병 환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이분들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노년엔 의사면허를 진짜 받아요. 한센병에 대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서양인이 와서 하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전받겠어요. 한 젊은이가 도대체 저 선교사는 어떤가? 내가 그 뒤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받아서 여기서 교회 사역을 함께 하시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젊은 시절 맥켄지 선교사의 만남을 통하여 여수해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는 이런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데 부산에 있었던 곳이에요. 이게 부산에는 상애원이라고 불러요. 상애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록도 만들어주면서 다 우리 나병 환자들은 다 소록도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소록도를 만드는 과정 속에도 다 선교사가 여러분 많이 힘을 썼어요. 사실상 지난주에 얘기했던 누구죠? 서서평, 셰핑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안 왔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 제 강의 영상을 올려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저도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안 했으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상해원의 이 장소는 현재 부산 외대자리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남영 환자들이요 선교사님 기념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기념비조차도 우리는 보존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복원해요. 이 선교사님 자 맥켄지인데 한국 이름 보세요. 맥견시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로빈슨 선교사님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한국 이름이 뭐냐? 영어 이름은 로빈슨이에요. 로빈슨. 한국 이름은 나빈손이에요. 얼마나 재미있게 우리나라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는지 너무 재밌어요. 맥견시. 맥켄지 맥견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 자녀들은 성이 뭐가 될까요? 메시예요. 메시. 메시를 소개합니다. 메헤란 메헤영.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딸이에요. 딸 넷을 낳고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이때 두 살 때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에 딸을 넷을 낳는데 다섯 번째 아들인데 죽었으니 우리나라 사람이 더 슬퍼해줘요. 정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딸 넷을 낳다가 막내 아들 낳는데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정말 사역을 잘하세요.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적응할 그런 기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하고 자라거든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이 자매가 나중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와요. 몇 년 어디 요걸 알면 왜 왔는지 알아요. 자, 소개합니다. 1952년 부산에 와요. 왜 왔는지 아시겠죠? 일부러 온 거예요. 왜냐? 언니는 의사가 됐고 동생은 간호사가 됐어요. 요 자매들이 부산 현재 부산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유치부실을 빌려서 병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는요. 우리가 살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하나 치고 병원 사역을 시작해요. 요 병원이 지금도 있어요. 부산의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이. 혹시 이 병원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네 분. 자. 이곳에서 출산하신 경험이 있는 분 손 드세요. 없어요? 여기서 낳으신 분. 태어난 분. 없으세요? 요 정도 네 다섯 분 들면 꼭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상에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이 병원이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니 메헤란이라는 분이 유명한 산부인과 닥터였어요. 자, 이 병원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니까 낙후가 됐는데 여러분 옛날에 정말 좋은 병원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한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전국 출생아 중에 10%가 이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10%가. 대단한 거죠? 원정 출산하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출산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늘 매해란 매형 예수 정신으로 사역을 한다고 늘 이분들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역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돈 못 낼 것 같으면 환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뻔히 그분들 못 낼 거 뻔히 알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도 우리가 안 받으면 길거리에서는 애 낳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 무료로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게 사역합니다.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사역합니다. 두뇌가, 이 자매가요.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 민족에서 멋있게 사역해요.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독일에 가서 전 유럽 유학생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교만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해준 말인데 당신의 집 잘 나가는 강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독일에 집회하고 있었을 때 강의 끝나고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어르신들이 와요.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이 그때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얘기할 때마다 아이처럼 말씀하세요. 다 그러세요. 다 그러세요. 그런데 젊은 자매가 와서 우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얘는요 눈물 글썽 흘리는 것도 아니고 대성방곡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얘하고 나하고 이 강사하고 무슨 불륜 관계인지 알고 이 해중들은 웃음의 눈초리를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왜 울고 있어?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잘 나갈 때 찾던 자매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이 자매가 울었던 이유를 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병원 원장님이셨어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병원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 고대병원 의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너 왜 울어?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거 갖고 왜 울어? 그렇게 왜 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대성방곡을 했으니까. 사실 쪽팔려서 울었어요. 왜 쪽팔려? 나는 그 사실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27살 박사학위 공부하러 온 자매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원장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자랐던 이 병원에
이 이야기를 독일에서 처음 듣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했거든요. 오늘보다 더 자세히 했어요. 이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울어요. 그리고 이 자매 교회에 주일날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어요. 또 베를린에. 근데 이 자매가 예배 끝나고 또 한 가지 소개를 해줬어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병원장을 하고 있었을 때 부산의 이 병원에서 초청이 왔을 때 단칼에 거절해버렸대요. 왜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서울에 그래도 원장인데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은 마치 내가 좌천되어진 느낌, 떨어진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 병원이 진짜 부산 좌천동에 있어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안 가! 거절했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날 설교가 요나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너는 가라 니느웨로. 이 메시지가요 본인에게 전달돼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 떠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원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떠나는 때의 장면이 또 눈물겨워요. 이분들이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셔야 하는데 이들이 떠나면 무료정신, 예수정신 이것들이 다 사라질까 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병원이 힘들까요? 여러분 산부인과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낙태를 해야 돈이 된대요. 그런데 선교사가 세운 병원 어떻게 낙태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데 호주 국영TV가 이걸 찍어가요. 호주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1974년도에 호주에서 방영을 합니다. 이 병원은 우리 호주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은퇴하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국민 여러분 헌금해 주십시오. 1974년도 지금부터 정확히 38년 전에 그 당시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이 모금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은퇴하실 때 마지막 감사의 선교복을 하는데 한번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잘것없는 일심병원의 증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 부유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 감사한다. 다 감사죠. 다 감사. 이 동생은요. 200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언니는요. 200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두 자매가 함께 살았어요. 멜번에. 이분들의 노년에 찍은 영상을 볼 때 참 저는 많이 울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 민족을 섬기다가 노년이 딸린 부양가족도 없고 하니까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묘지가 있어요. 멜번의 이 현재 묘지입니다. 요 바로 근처에 아버지 맥켄지 선교사님 묻혀 계시고요. 자, 제가 이 병을 특별히 말씀을 드린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 얘기하면 다 1800 후반대, 1900 초반대의 이야기만 생각해요. 그럼 이 병원은 언제 세워져요? 1952년도에. 이 말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폐허가 됐을 때 빨리 재건할 수 있었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였어요.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잊고 있어요. 다 선교사들이 자기 본국에다 눈물 편지 써서 우리나라 도와달라는 편지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구호물품이 많이 오게 되는 거고 그 바탕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사랑과 업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헌신과 삶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산이 안정권이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남쪽으로 복음을 전했죠? 똑같아요. 한 지역, 가장 큰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 지역 진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산, 통영, 거창지부가 세워지면서 경상남도 전역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진주에 찾아왔던 한 아름다운 발걸음을 소개할 건데 이분은 여자의사 데이비스예요. 근데 이분의 진주 배돈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요. 이 배돈이란 말도 선교사 이름이에요. 페이튼이라는 선교사예요. 페이튼 이걸 우린 절대 쓸 수 없다. 그래서 배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경상남도의 최초의 서양병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없어요. 유교전쟁 때 폭격 맞아서 다 폭파돼서 지금은 잔재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배돈병원에서 사역했던 데이비스, 사실은 그 언니는 이미 부산에 와서 교육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도 데이비스, 성이 데이비스예요. 그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호주에서 제일 먼저 아름다운 발걸음 왔다가 하루 만에 돌아가신 선교사 이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그분들 조카였어요. 왜냐? 어려서부터 자기 삼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데이비스 삼촌이 부산에 하루 만에 죽었다. 우리가 이 땅을 품고 가야지. 해서 오신 거예요, 조카들이.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도 있더라는 거죠.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에 막 들어올 때에 이미 부산 땅에 상주하면서 사역했던 선교사가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윌리엄 베어드가 여러분 이 부산 초량교회를 기초하신 분인데 호주 선교사가 막 부산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산 땅에 다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분은 눈을 돌려요. 그게 뭐냐면 경상 내륙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전도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분이 결론 내려요. 부산에 있을 필요 없다. 경상 내륙 들어가자. 그래서 이분이 대구로 오는 거예요. 대구에 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관청의 반대가 없다. 관청의 반대가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집도 못 사는 거예요. 사역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구로 오는데 자 1896년부터 대구 와서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구의 약정골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남문안 예배당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교육달란트가 있어서 선교부에서 불러드려요. 빨리 와서 우리 교육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평양 가서 숭실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대구를 시작했는데 대구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남이 또 선교사니까 처남을 불러드려요. 대구로 오라고. 그 처남이 누구냐? 아담스라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 존슨이라는 분이 합류가 돼서 대구 지역으로 이 두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넓은 대구 경북 지역을 두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으니까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담스가 존슨 의료 선교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우리 대구로 올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그때 존슨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떠올랐어요.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근데 엄마 친구 아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무슨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엄마끼리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얘기한 거예요. 내 엄마 친구가 내 아들도 선교사 꿈이 있다. 여기가 떠올라가지고 그 엄마 친구 아들이 선교사 안 나갔다면 우리 대구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 써요. 어머니, 엄마 친구 아들 좀 소개해달라고. 그 엄마 친구 아들은 누구냐? 브루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진짜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려고 하는 나라마다 이상하게 다 막혀가지고 선교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조선에 갔다는 소식을 이분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엄마 친구한테 편지 써요. 어머니 아들 좀 소개해달라고요. 놀랍죠? 더 놀란 것은 이 두 통의 편지가 이 엄마한테 같은 날 도착했다는 거. 이걸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딱딱 맞다는 거. 전문 용어는 아달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이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주시려고요. 그렇게 타이밍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 엄마는 더 놀랐어요. 그래서 답장을 해주고 이 불원이 그 답장을 받고 확신합니다. 아, 내가 대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세 분이 대구 선교 3인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구재중원이에요. 대구재중원. 서울재중원 이름이 지역 가서 대구재중원, 광주재중원 이렇게 세워져요. 자, 여러분 이 악정골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약방을 세워요. 무슨 약방인지 보세요. 재밌어요. 미국 약방이에요. 이 미국 약방이 대히트를 쳐요. 우리 한약은요, 약발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양약은요, 곧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제해준 약을 밥 먹고 하나씩 먹으라 했는데 한번 먹고 보니까 곧바로 나타나거든요. 이야, 이거 다 먹어버리면 금방 낫겠다. 그래서 먹어요. 뒷일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이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 진짜 정말 미개했고요.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민족이었다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요건 대구 나병 환자촌 에라곤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곳곳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선교사님들이 케어해주고. 그리고 요게 병원입니다. 병원은 사택인데 선교사 사택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제 현재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선교사들이 살았던 사택. 이 대구 재중원은 현재 동산의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병원, 대구의 계명대학교 부설병원입니다. 그게 그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아까 베어드 선교사님의 처남 아담스라는 분이에요. 아담스가 와가지고 대구의 최초의 학교 개성학교를 세웠고 이분이 누구냐면 아까 세 번째 왔던 불우원이 있었죠. 불우원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여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구 출신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려면 서울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대학교를 세우세요. 대구에다가. 그래서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땄어요. 무슨 대학이에요? 계명대학교. 계명은 별 뜻 없어요. 한 글자씩 따온 거예요. 연세가 그랬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다 선교사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대구 동산병원 뒤뜰인데요. 이게 선교사님 사택이고 이게 대구 최초의 교회, 대구제일교회고 이게 대구의 유명한 사과나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사회시험을 볼 때는요. 대구의 특산물 하면 사과를 찍어야 맞아요. 맞죠? 요즘은 많이 분포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존슨 의료선교사가 안식년 때 사과나무를 70여 그루를 배에 싣고 와서 자기 집 뜰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 사과를 가지고 대구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분들이 대구에다가 사과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구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과 미인이라고 불러요. 혹시 대구 출신 계세요? 자세히는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아닌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데 대구 여자분들이 보통 많이 이쁘세요. 진짜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닌 분도 있었다는 거. 요 선교사님 사택 바로 앞에 가보면요. 대구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택 바로 옆에 보면 동무생각이라는 가곡 비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동무생각이라는 요 가곡 아세요? 봄에 고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요 가곡이에요. 유명하죠? 요 노래의 발생지가 요 선교사님 사택에 있는 언덕이에요. 왜 청라 언덕이라고 불렀느냐? 푸를청이에요. 이게 여러분 선교사님 건물들은 다 미국식으로 담쟁이를 심어놔요. 그럼 보세요. 그 푸른 담쟁이를 보면서 그것을 청라 언덕이라고 불렀어요. 이 곡을 쓰신 분이 박태주 씨인데 작사가 이은상이에요. 근데 작곡자의 이야기예요. 이게 작곡자 이분이 박대준 씨가 이은상 선생님한테 동료인데 요 얘기를 해줬더니 이은상 선생님이 글을 써준 거예요. 요게 뭐냐? 청라 언덕의 백합필적에 요게 중요해요. 백합이 누구냐면 신명여고 여학생입니다. 이 박대준 씨가 개성학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이 짝사랑했던 여학생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속았어요. 동무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동성을 생각했지 이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성이에요. 이성. 백합 이게 뭐냐면 신명여고 교복을 표현한 거예요. 교복.
참 안에다가 여기 하얀 이렇게 리본이 있었거든요. 그게 백합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묘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분을 소개할 거예요. 오른쪽 맨 끝에 소호텔이라는 선교사님 묻혀 계시는데, 자, 이분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I'm going to love them. 의역을 하면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자, 이분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들은 누굴까요? 이분이 대구에 묻혔으니까. 대구 경북이겠죠? 자, 특별히 이분이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 보세요. 28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이 2년 전, 돌아가시기 2년 전 1907년도에 안동 의성 책임자로 이분이 발령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경북 그리고 대구 지역이요, 불교 유교가 굉장히 짙은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100년 전은 어땠을까요? 상상 초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일찍 가신 거예요. 1909년도에. 그런데 꼭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안동 의성에 복음 전했는데 한 할머니가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신앙을 대물리면서 아들이 신앙인이 됐고 그 아들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손재가 부산에서 43년 동안 목회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이 돼서. 자,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참 고생하셨대요. 저는 이분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목사님이 내 친구인데 얘 하면서 그대로 저한테 소개해 줬어요. 억수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친구니까 가슴 아픈 소리로.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하시고 이렇게 손을 잡고 머리를 잡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잡혔다 이런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신앙이 참 좋았대요. 목사님 아들들이. 아버지의 힘든 목회를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목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둘째 아들이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에요. 이분들 여러분 기독 TV 틀면 다 나오시는 분들이죠. 제가 그래서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소호텔 선교사님이 복음 열매를 다 채 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그 복음의 씨앗,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그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그 집안에서 사역자들이 배출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교고요. 이게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2년 만에 죽음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먼 훗날 돼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거죠. 표경까지 가야 합니다. 예. 제가 그 첫 번째 강의 때 여러분 한 선교사님 가정을 소개했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 셔우드라는 분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분은 이분입니다. 샤멜 마펫이라는 분이에요. 샤멜 마펫 이분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도 한국식 이름이 있어요. 샤멜은 삼열이고 마펫은 마포예요. 그래서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이에요. 이 마포 삼열은 너무너무 평양에서 개척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럼 개척자는 참 외로운 거거든요. 특별히 평양은 그렇게 핍박이 심했어요. 이분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유명한 이기풍이라는 깡패였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이기풍 목사님이 되죠 나중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물품 다 때려부시고 목사님, 선교사님 짱돌 던져서 턱을 맞춰가지고요. 이분 사진 자세히 보세요. 턱뼈 다 깨졌어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이기풍 씨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기풍 씨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내가 때렸으면 그 사람은 난 적이 돼야 되는데 사랑 안 되는 거예요. 아, 이해를 못해요. 원산에 아니 이 평양에 전쟁이 나서 원산으로 피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기풍 씨가 또 원산에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아, 수알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수알렌. 한국 이름은 소알론. 그분도 두들겨 패지만 그분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랑이 뭔지 알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걸 깨닫고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 신학교를 세웠어요. 평양신학교. 그 학교에 입학해서 이기풍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일곱 분 되잖아요. 이게 190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일곱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회의를 해요. 그러면 장로교니까 노회라고 불러요. 이 노회, 당신은 노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동노회 이렇게 불러요. 독, 하나밖에 없다. 동노회. 자, 이 목사님들이 회의하는 결과 우리가 목사 된 건 이 땅에 복음 들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오셨던 선교사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목사 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우리도 선교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우리나라 총 목사가 7명밖에 없어요. 7명밖에 없는 이 나라가 선교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복받을 수 있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복은요 가둬두면요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아요. 복은 계속 넘겨줘야죠.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선교하자 그런 결론을 냈다. 근데 선교지가 어디냐? 제주도다. 그럼 제주도가 왜 선교지일까요? 타문화권이었어요. 이때는요. 말도 통하지 않았고요. 이 제주도 사람은 육지 사람 신뢰하지 않았고 육지 사람은 또 제주도 사람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곳이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주도가 선교지라고 얘기했을 때 딴지 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지예요. 정말. 그렇다면 누가 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섯 명의 목사님이 한 명의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네가 가세요? 누굴 봤을까요? 이기풍 목사님.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 갑니다. 사실 사모님이 뒤에서 많이 서포트했어요. 우리가 가자고. 그래서 1908년 1월 11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길선주 목사님이고 이기풍 목사님 맨 앞좌석에 앉혔대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제주도에 갔을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네가 평양에 왔을 때 선교사한테 돌 던졌던 일들을 제주도 가선 잊지 말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주도에 핍박이 예상됐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러면 제주도 와서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 이기풍 저놈을 죽이지 않고 밥을 먹지 않겠다. 라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조직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주말라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짓 그대로 당하셨어요. 이기풍 목사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 본부에다가 편지 써요. 사실은 제주도 이렇다고 힘들다고 이 마포 3년 선교사님이 곧바로 답장을 보내줘요. 난 자네가 던진 돌에 턱뼈가 으스러졌는데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네. 여러분 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 나도 그랬어. 여러분 사실 이기풍 목사님이 그거 받고 다짐을 해요. 그렇지.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나도 옛날에 핍박자였지. 이게 떠올라서요. 남기로 결정하고 제주 선교를 한 지 올해가 104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성 안에서 시작했던 제주 이기풍 목사님 집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안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통합측교회인데 제주 선교 100주년 때 이 교회에서 통합측은 총회를 했어요. 총회. 앞에 있는 차는 제가 타고 갔던 차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까 여러분 대구를 개척하신 분 윌리엄 베어드 기억하십니까? 배위량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는데 부인이 애니 베어드예요. 그러니까 이분 남동생이 대구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개성학교를 세운 거고 그
아담스 아들이 계명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집안은 교육가 집안이라는 거죠. 자, 이 애니 베어들을 잠깐 소개할 거예요. 이분은 27살 때 남편 만나서 태평양을 건너 선교사로 왔는데 이분은요 문학소녀였대요. 문학소녀. 그렇게 글도 잘 썼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요 곡을 쓰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애니 베어드. 이 애니 베어드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부산에서 사역했고 대구를 갔고 서울 갔고 평양 가신 거예요. 그래서 최종 사역지는 평양입니다. 이 선교사님 사역하시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암이. 그래서 이 애니 베어드가 당시 미국의 유명한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 그곳에서 암을 여러분 치료함을 받았어요. 1900 초반 때에 암이 치료가 됐어요. 이때 은혜였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재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또 치료하는데 두 번째는요 불가 판정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암이니까 당신은 이제 몇 개월 삽니다. 자, 이분이 미국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암으로 죽으면 내 남편이 평양에서 나 때문에 건너와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선교사의 사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분이에요. 이 거룩한 사명을 내 이 한 몸 때문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분은 말기 암환자의 몸을 갖고 태평양을 다시 건너 내가 평양에서 죽자 하고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 나 같으면 그럴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얼마 뒤에 평양에서 돌아가셔서 숭실대학 안에서 묻혀요. 이분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묻혔을 때 이미 딸하고 아들이 묻혀 있었어요. 평양에. 그 아이들 옆에 사모님 묻습니다. 그리고 이 베어드 선교사님 사역하시다가 또 돌아가셔서 그 부인 옆에 묻혀요. 평양에. 그러니까 이 가족은 어디 묻힌 거예요? 다 평양에 묻힌 거죠. 이 사진은 평양이 아니고요. 양화진에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 보세요. 메모리엄. 윌리엄 베어드의 기념비예요. 기념비. 안타까운 한 사건을 얘기해 볼게요. 수년 전이죠. 정말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미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베어드 2세를 만났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그분이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거죠. 그 베어드 선교사님 아들 2세에게 우리나라 6.25전쟁 이후에 최초로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누운 채로 두 손을 들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부탁했어요. 내가 죽거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묻혀있는 평양에 묻어줄 수 없겠느냐고. 여러분 북한이 이걸 받을까요? 안 받죠.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묻혀요. 이게 수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끝까지 평양 땅에 묻히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월간지죠. 월간지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글을 쓴 게 그런 대목이에요.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나를 한국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니까 그 가족들이 유언을 갖고 정말 양화진에 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묻히신 분들 꽤 많아요. 아니 그 미국에서 살고 죽었으면 그 땅에 묻히면 될 텐데 왜 끝까지 그런 말을 하셨을까
라고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일평생 내가 이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선교사였기에 내 뼈라도 내 유해라도 한국 땅에 묻히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사역했던 그분들은 한국이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쏟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언할 수 있었고 참 많은 선교사들이 지역 곳곳에 묻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을 겁니다.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정말 안 간 곳이 없어요. 저 이북 쪽에도 참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함경도, 평안도 다 가셨어요.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었기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되어졌고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지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지금도 아마 많이 헤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희생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선교 국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민족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몇 명 정도 들어오신지 아세요? 약 3천 명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죠. 뭐 많이 묻히진 않습니다. 수백 명이 이 땅에 곳곳에 묻혀 가셨지만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통하여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요. 무슨 말을. 이걸 희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헌신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겐 특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 왜요? 장차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만을 생각하면 이건 특권이지 무슨 이게 고생이고 희생이냐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온통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갔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저는 부탁하기를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품었던 그 마음들 그 아름다운 고결한 신앙들 믿음들을 우리 가슴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들이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교육했고요. 그 아름다운 터전이 있어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 속에서 이들이 품었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솔로 같이 기도하고요. 마무리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도 더 많은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낼 수 있는 나라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솔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발걸음